예.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빈칸 출연인데, 여기 식강 빈칸 출연인데, 지금 미갈식이야. 자, 미갈식의 빈칸 출연 어떻게 해요? 자, 빠르게 읽으면서 뭔데 머릿속에 요약물 형성하고 빈칸을 출연한다.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죠. 자, 그럼 한번 빠르게 읽어가면서 끝에 있는 빈칸을 출연해 봅시다. Since the invention of sociology by Auguste Comte. 자, 꽁트에 의한, 뭔데? 자, 어거스트 공트에 의한 사회학의 도입이래. It has been generally recognized. 그것은 일반적으로 인지되었어요. The function of sociologists는 사회학자들의 기능은 to know, 아는 것이다. 사회학자의 기능은 아는 것이요. 즉, to predict, 예측하고. 자, 그리고 마침내 to act, 행동하는 거야. On the basis는 기초에서. His predictions는 그의 예언의 기초에서 행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it has been constantly, 그리고 그것은 뭔데? constantly, 끊임없이, 그리고 그것은 끊임없이, 자, 끊임없이 repeated, 그리고 그것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뭐가? sociologist, 사회학자들은 should abstain from은 삼가해야 된다. judging the human group은 인간 그룹을, 인간 그룹을, 자, 인간 그룹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삼가해야 된다. 자, he studied는 그가 연구하는 거. In terms of his personal and cultural value는 그의 어떤 개인적 혹은 문화적 가치관에 기초해서, 그가 연구한 어떤 뭔데, 어떤 인간 그룹을, 그의 기초에서 그가 연구한 인간 그룹을 판단하는 걸 삼가해야 된다. 바로 그것을 끊임없이, 자,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된대. 다시 해석해 보자. 전체 내용이 뭘까? 자, 봐보자. 오가스트 꽁트에 의한 사회학의 발견 이래 그것은 일반적으로 인지되어졌죠. 뭔데? 아, 사회학의 기능은 아는 것이고, 그리고 예측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그 예측의 기초에서 행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뭔데? 이 사회학자는 뭔데? 자, 뭐야? 개인적 혹은 문화적 가치관에 기초해서, 문화적 가치관에 기초해서 그가 연구한 인간 그룹을 판단해서는 안 돼. 판단하는 걸 삼가해야 된다. 이런 말은 자, 계속적으로 반복된대. 그러니까 이 말은 뭔데? 자, 결국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 나왔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뭔데? 이 말이지. 자기 자신의 개인적 혹은 문화적 가치관에 기초해서 연구한 내용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 없어요. In spite of this commitment, 이러한 전념, 객관성에 대한 전념.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말이 결국 객관성을 띄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거에도 불구하고, sociologist, 사회학자들은 have been rather jump abandoned들이 풍부하게 evaluated 평가해요. The human data는 그들의 어떤 인간적 어떤 정보들을 판단을 한다 이 말이야. 자, 정보들을 어떻게 판단하냐? Passing judgment는 판단을 내리면서 판단을 통과시키니까 판단을 내리면서 morality, 자, morality 그들의 어떤 도덕, 그리고 뭔데? efficiency는 효율성, 그리고 taste 취향. 자, 바로 이런 거에 있어서 자, 판단을 하면서 그들의 어떤 인적 자원을 좀 풍부하게 자 평가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객관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어떤 전념도에도 불구하고 사회학자들은 풍부하게 평가했다. 좀 풍부하게 평가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은 주관적으로 판단했다 이런 이야기야. 그들의 어떤 인간 데이터를 판단을 내리면서 도덕이나 효율성이나 취향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면서 인간 어떤 인간들에 대한 데이터를 약간은 주관적으로 좀 풍요롭게 평가해 왔다 이 말은 주관적으로 평가해 왔다 이런 이야기야. 그럼 그런 애가 나오겠지. 에스노센트리즘은 자민족 중심주의 즉 경향이야 투자치 판단해. 아더 피플들은 다른 민족을 판단해. 인 텀즈 오브 원제 에티닉은 자기 자신의 민족적 국가적 가치관을 기초해서 다른 민족을 평가해. 이것이 자민족 중심주의야. 이것은 was identified. 이것은 뭔데? 확인되었대. As the source of dangerous 위험한 bias는 편견이다. In sociology는 사회학에서. American sociologist 미국의 사회학자 로버트 비어스테트는 자, invented 발명했어요. 자, 발명했대. 뭘 발명했니? 자, supplementary는 자, 보조적 용어. 자, temporal centrism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야. 보조적 용언으로서. 그러니까 자민족 이 자민족 중심주의에 대한
보조적인 용으로서 템포로 센츄리즘을 만들어냈어.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 이건 경향을 의미해. 어떤 경향? 판단하는 경향을 의미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In terms of는 관점에서 one's own century는 뭔데? 자기 자신의 자기가 살고 있는 세기,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이어라는 시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라이프타임, 자기 자신의 인생, 그거에 기초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을 의미하는 템포로 센츄리즘이라는 것도 역시 발견했대. 그러면 자민족 중심주의 하지 마라. 자, 템포로 센츄리즘 하지 마라. 이것은 다 사회학에서 뭔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용언이다. 그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용언이잖아. 다 그러나 디저트 컨셉, 이러한 두 가지 개념도, 이 두 가지 개념이 뭔데? 자민족 중심주의, 자, 에스노센츄리즘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데? 템포로센츄리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두 가지 개념. 그러니까 자,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돼. 나라는 이 두 가지 개념으로도 자, 그거 자, 충분치가한테 뭐하게 묘사하게 모든 행태의 편견을 묘사하기에 충분치가한테 자, 결과로 생기네. 뭐의 결과로 생겨? 자, 이 뭐야? 자, 조사자들의 어떤 편견이 되겠지. 근데 편견이 어떤 편견이냐? 아무리 객관적으로 하려고 해도 무의식적으로 나오게 되는 어떤 자, 편견들이 되겠지.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편견이 뭐냐? 1번, 조사자의 무의식적인 도움은 편견이 아니지. 소비, 공포, 투자.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편견에 관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답이 오네. 그러니까 조사자의 어떤 무의식적인 자, 뭐야, 인발브먼트는 휘말려 들어가면 이런 뜻이야. 인발브먼트는 휘말려 들어가. 그러면 여기서 무의식적으로 휘말려 들어간다는 것은 의미적으로 뭘 가르켜? 아, 편견을 띄게 된다는 거야, 지금 의미가. 그러니까 편견을, 무의식적으로 편견을 띄게 되는 것을, 띄게 되는 걸로부터 생기는 모든 종류의 어떤 편견을, 자, 묘사하기에 충분치가 않다는 거지. 그러나,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야기는 뭔데? 하여튼, 뭐야, 사회학에 있어서 편견적인 것이 악수로 많아. 그래서 그 편견에 대한 대표적인 것이 자민족 중심주의. 그러니까 에스노센트리즘이단 말이야. 또 뭔데? 자기 시대가 있냐 아니냐. 우리가 중세의 사람을 노예처럼 생각하듯이 영주 밑에. 그럼 뭔가 우리의 시각으로 판단한 거잖아. 영주 밑에 그 당시에 살았던 자 농노들이 진짜 노예였을까? 그건 살아보지 않으면 모르잖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들의 시각으로 또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가지는 어떤 편견을 템포로 센츄리즘이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이거 위에도 사회학에서는 여러 가지 편견이 나타날 수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뭔데? 이 두 가지 개념으로서 이 두 가지 개념으로서도 자 수많은 편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편견을 묘사하기는 충분치가 않다는 거지. 뭐의 결과로 생기는 거? 자, 연구자의 무의식적인 관련으로 생기는 거. 그러니까 연구자 자신도 모르게 편견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편견 속에 휘말려 들어간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답은 5가 되겠고 대단히 어려워. 자, 그럼 다음 보자. 2번.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중괄식 빈칸은 빈칸짐은 전후 문장이 힌트 문장이지. 그제? 그러나 뒷문장이 보다 강력한 힌트 문장이 될 수 있다. 요 정도 생각하면서 문제 보도록 합시다. A well-known은 잘 알려진 컨덕터 지휘자는 원사한테 해도 출합을 어려움을 가졌어요. With his tuba player는 그의 어떤 tuba 연주자들과 더불어. 이? tuba는 저음용 근간악기네. Their performance. 그들의 수행 능력은 was, 뭔데? lang last. 자, 그래서 lang last니까 할기가 없어. lang last, 할기가 없다. They seemed, 그들은처럼 보여. disconnected는 연결이 끊어진 것처럼 보여. odd musician은 다른 음악가와 연결이 끊어진 것처럼 보여. 그들은이. in frustration은 좌절 속에서 the conductor. 자, 이 지휘자는 cold, the leader player는 자, 선임 연주자를 to the front 앞으로 불러. orchestra pit은 오케 가는 악단이 있는 아래쪽 자리가
오케스트라 피시야. 그래서 오케스트라 피스로 아래 움푹 파인 것으로 불러. 자, while 뭐 하는 동안? 자, assistant 간다건 도와주는 주의자, 부주의자가 continued the rehearsal 예행 연습을 계속하는 동안, rehearsal은 연습이야. As the conductor 주의자가 began, 자, his plea 탄원을 시작했어. increased는 뭔데? 자, 증가되진 관심과 professionalism은 프로주의를 보여달라고 탄원을 시작했을 때 튜바 플레이어는, 자, 이 금관악기 연주자는, 예? held his finger 그의 손을, 자, 그의 입술에다 갖다 댔어. 그의 손가락을 입술에다 갖다 댔으면 말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지. 손가락을 입술에다 갖다 댔으니까. signaling은 신호를 보내면서. conductor 주의자가 to start talking은 이야기하는 걸 멈추도록. 그럼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도록. 자, 왜, 뭐야, 입에다가 손을 갖다 댔을까? 아, 이 앞에 와서 들으니까 이 연주 내용이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이야기야. 자, 그래서 as the tuba player는 뭔데? 튜바 연주자가 리슨드 경청을 해. The rest of the orchestra는 오케스트라의 나머지 연주 소리를, 자, 경청을 했을 때, 자, a smile 그의 입에 smile 미소가 얼굴에 cross his face 그의 얼굴을 가로질러. 그의 얼굴을 가로질러. 그러니까 이 말은 뭔데? 야, 뒤에 있으면서 들었던 연주 내용하고 앞에 와서 들은 연주 내용이 다른 것 같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미소가 얼굴을 번져. 까리 이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He exclaimed, 그는 외쳐. Without another word는 또 다른 말 없이 he returned to his seat. 그는 자리로 돌아가. 그리고 picked up his instrument, 그의 악기를 집어들어. 에? 자, turning to the other tuba player는 다른 어떤 tuba 연주자들에게 고개를 돌리면서 he whispered. 그는 뭔데? 자, 속삭여. You guys, 여러분들, 너 보았죠? What is going on? 뭐가? 진행 중인지, 뭐가 진행 중인지 보았죠? 여러분들 아시죠? 뭐가 진행 중인지. While we, 우리가, 움파, 움파빠, 움파빠. 우리가 뭔데? 움파빠, 움파빠.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 뭐가 진행 중이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Those violin over there. 저쪽에 바이올린 치는 사람들은, 자, was going, 진행했죠. 자, 더 이렇게 진행했죠. 자, and 그리고 he 그러면서 그는 흥얼거렸어요. 그러면서 그는 흥얼거렸다. 뭐라고 흥얼거렸냐? 자, 아름다운 뭔데? 자, 이 비엔니지의 왈츠곡. 자, 비엔니지의 비엔나였던 왈츠곡을 흥얼거렸어요. He had just heard, 그가 막 들었던 거. 에이? 처음, 자, 뭐야, 처음으로 막 들었던 거. 그러니까 앞에 가서 처음 들은 거야. 그러니까 아까는 뭔데? 바이올린에서 나는 소리 더 다다다 이런 소리를 들은 거야. 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연주를 해서 이거에 맞춰서 어? 자, 움파파 움파파 이렇게 맞춰준 거야. 근데 저 앞에 가니까 아름다운 비엔나의 왈츠곡이 지금 흐르고 있어. 어? 왈츠곡이. 그래서 안에 들어와가지고 앞에 가니까 이런 소리가 나더라. 비엔나의 왈츠곡. 그것을 흥얼거려줬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지금 현재, 자, 이 뭐야? 이 앞에 갔다 옴으로써 지금 상황이 달라졌지. 아까는 있지. 자, 바이올린에 뭐 만들었어요? 바이올린에 더 다다더 만들어서, 자, 움파빠 이렇게 연주를 해줬는데, 이제 앞에 가니까, 자, 아름다운 뭔데? 비엔나 왈츠곡을 들었지. 상황이 그래. 바로 그것은 큰 차이를 만들었어요. 큰 차이. 그것은 뭔데? 아주 큰 차이를 만들었다. 에? 큰 차이를 만들었다. 그럼 다시 봐보세요. 자, 밑에 한번 봐보자. 뭐라 되겠니? From the tuba 연주자의 이전의 시각으로부터는, 어? 자, 연주자의 요구는 had seemed. 자, had seemed. 지휘자였던 요구가 had seemed meaningless. 자,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 그러니까 튜바 연주자들의 이전의 시각으로부터는 지휘자의 요구가 뭔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이 말은 지휘자가 원하는 지금 곡에 맞춰달라는 것을 이 튜바 연주자들은 지금 못 듣고 있는 거야. 상황이. 그러니까 지휘자가 아무리 원해봐야 의미가 없잖아. 자, 그래서 sometimes 때때로 we have to change. 우리는 뭐 해야 돼? 자, 우리의 위치를 바꿔봐야 돼. 우리의 위치를 바꿔봐야 된다. 뭐 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키기 전에 우리 위치를 바꿔봐야 되니까 위치를 한번 바꿔보면 시각을 변화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위치를 한번 바꿔보면 시각을 변화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가면 되겠네. 이 앞에도 그런 의미였어. 그러니까 그것은 위치를 바꿔보면 시각이 변한다는 건 큰 차이를 만든다. 그러면 이런 말은 자 여기서 답이 뭐겠냐 이 말이야. 답이. 그럼 답이 1번. 자 줄어드 라인 선분을 걷는 거. 2번. 큰 그림을 가지는 거. 3번. 숨은 뜻을 읽어. 선사를 읽는 거. 숨은 뜻을 읽는 거. 4번. 새로운 악기를 얻는 거. 5번. 자 정확한 예측을 하는 거. 결국은 커다란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지. 큰 그림을 가지는 거. 큰 그림을 이해하는 거. 에이? 자 상황을 자 바로 그것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거지. 그래서 답은 2가 좋을 것 같아요. 2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건 뒤쪽에 좀 힌트가 컸던 것 같죠. 그죠? 뒤쪽을 보면 자연스럽게 전체 상황을 맞춰야 된다. 그걸 여러분이 추론할 수 있겠어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합한 것은 뭐냐? 아래쪽 빈칸이 있는데 아래쪽 빈칸 있죠? 읽으면서 내용을 요약한대. 아래쪽 빈칸이 있는데 지금 읽으면서 내용을 뭐야 요약한다. 그래서 자 빈칸 문장에서 답을 추론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미갈식은 아니고 거의 미갈식에 가깝죠. 그러면 읽어가면서 답을 추론한다 이런 이야기야. 물론 뒤쪽에 힌트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보자. 시니어 매니저는 뭐야? 오우 시니어 매니저야. 자 그래서 자 시니어 매니저가 경영자가 자 이 디벨롭 했을 때 새로운 어떤 정보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자 회사의 매뉴팩처링은 제조 과정을 위하니 새로운 어떤 정보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누가? 시니어 뭐야? 경영자가. 시니어니까 경영자 중에 좀 위치가 높겠죠. To implement, 그걸 시행하기 위해서 he needed, 그는 필요로 했어요. 일치를 모든 공장 경영자 across the country, 나라 전역에 걸쳐서 공장 경영자의 일치를 필요로 했어요. Everyone agreed, 모든 사람은 동의했어요. Except, 제외하고 매니저, 경영자 largest는 가장 큰 공장, 델라스. 자, 이 사람은 델라스 공장의 자, 시니어 매니저는 톨딩 그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I don't want, 나는 원하지 않아. Your people, 자, 너희 사람들이 fooling around는 시간을 보내면서 빈둥거리며 돌아다니는 거야. 쓸데없이 시간을 내서 뭐야? 자,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야. In my business, 내 사업에서 쓸데없이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 원하지 않아. The only way, 유일한 방법, things get done, 어떤 일이 행해지게 되는 유일한 방법, 여기 주위에서 어떤 일이 행해지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유일한 방법은, 자, when I am control, when I am in control, 내가 통제하고 있을 때야, I can do, 더 잘,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어, 더 잘, on my own, 내 스스로. 자, frustrated, 좌절한 채, the system manager, 그 system manager는 뭔데? reacted, 반응했어요. 어떻게 반응을 했냐? 잘 봐봐. 어떻게 반응을 했냐? 위협을 한 거야, 위협. 뭐 할 거라고? 그 문제를 뭔데? 자, 이, 컴퍼니 프레지던트는 회사 사장에게 가서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위협함으로써, 자, 반응을 한 거야. 봐, 그러나, that. 자, 봐, 그러나, that. 바로 그거. 회사 사장에게 문제를 갖고 가겠다라는 것은 결국 상대방을 무시한 것이지. 그것은 단지 인레인지들은 아주 격분식인 거야. The plant manager는 뭔데? 자, 그 plant 어떤 공장의 경영자를 격분식인 거야. 그래서 the end result들은 최종적인 결과는 그건 뭐냐? 최종적인 결과는 the system manager의 어떤 호소 to the company president. 자, 회사 사장에 대한 자 시스템 매니저의 호소는 결국은 호소하겠다라는 거 그렇게 호소하겠다는 것은 백파이어드 뭐가 호소하겠다 그러면 사장이 갖고 오겠다 이 말은 백파이어는 역효과가 난 거야 동사다 역효과가 난 거야 왜 역효과가 났냐 그것은 의미했기 때문에 자 의미 뭘 의미했냐 그 경영자 자 그 경영자가 그 회사 큰 회사의 경영자가 자 무엇마다는 의미했겠냐 1번에 자 어떤 뭔데 특권을 공유할 수 없다 아니면 뭔데 사장이 말한 걸 따르지 않는다는 걸 의미했냐 아니면 뭔데 동료들과 부드럽게 일할 수 없다를 의미했기 때문에 당연히 동료들하고 부드럽게 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지 결국은 자기들끼리 야 극
그끼리 맞은 경영자끼리 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 사람 너하고는 이야기 안 해. 사장에게 갖고 갈게. 이렇게 이야기했으니 이 사람 얼마나 화가 났겠냐. 결국 그 경영자는 뭔데? 자, 동료들과 부드럽게 잘 지낼 수 없다는 걸 의미했겠지. 그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역효과가 난 거야. 그리고 왓츠모는 더욱이 더 프레지던트, 자, 사장은 거부했어요. 더 인터비는 그 상황에 개입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뭔데? 시니어 경영자들 수준에서 해결해야 될걸왜 나에게 가지고 와? 이러면서 개입하는 걸 거부했고, 그래서 인포메이션 시스템, 새로운 정보 시스템은 랭귀시드, 밑에 이제 쇠약해지다, 쓸모없이 머물다 이런 말이야. 랭귀시드는 뭔데? 시들해졌대. 어느 단계에서? 드로잉 보드는 뭔데? 계획 단계에서, 계획 단계에서 지금 현재 머물고 있대. 계획 단계에서 시들어진 상태로 머문다 이 말이야. 랭귀시드가 시들어진 상태로 있다 이런 이야기야. 그 다음에 on the drawing board는 뭔데? 자, 도입 단계. drawing board는 도입 단계에서 시든 상태로 머물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도 시행이 되고 있지 않다. 자, 그러면 이 글의 핵심적인 게 이렇게 생각해봐. 급이 같은 경영자끼리 이야기, A와 B가 이야기하는데, A가 B를 무시하면서 사장에게 갖다 바친다 했지. 그럼 B 입장에서는 뭔데? 이 동급인 A가 자기를 무시한 것이지. 그럼 B는 뭔데? 자기 동료들하고 잘 지내지 못한다는 결론이 되잖아. 얼마나 화가 나겠냐. 그러니까 답이 3이 되는 거야. 그런 유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래 돼 있습니까? 자,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문장은 주로 주제문이야. 질문에 대한 답변 문장은. 자, 거기에 빈칸 지문이 나와 있어. 그럼 밑으로 쭉 읽으면서 요약해서 답을 하면 되겠지. 질문에 대한 답변 문장은, 자, 주제문이고, 거기에 빈칸이 나와 있다. 그러면 전체를 읽고 요약해서 빈칸을 잡는다. 요 정도밖에 힌트가 없어. 자, 그럼 한번 보자. 자, 챔피언스의 레벨 플레이어는 챔피언 수준의 순수다. 락이제. 자, 페이퍼, 요거제. 그러니까 우리말로 가위바위보야. 가위바위보. 우리말로는 어떻게 돼? 가위바위보. 이래 되겠네. 가위가 시절즈, 가위바위가 락. 보가 페이퍼. 근데 영어는 락 페이퍼 시절즈 이래 돼 있지. 락 페이퍼 시절즈. 하여튼 가위바위보야. 가위바위보의 챔피언 선수들. 자, 그래서 줄여서 RSP. 가위바위보의 챔피언 선수들은, 자, seem to place. 자, a lot of importance는 많은 이제 중요성을 on strategy 전략에다 나와요. 어떤 전략? 신중하게 depart from 벗어나야 된다. randomization은 무작위. 그러니까 무작위로 하는 걸로부터 신중하게 벗어나야 하고, 이런 말이야. 자, 벗어나야 되는 전략에다가 많은 중요성을 두고. 그리고 뭔데? 이용한다. 자, try to exploit은 이용하려고 시도하는 것처럼 보여. 무엇을? 다른 어떤 뭔데? 선수들의 태도. 태도야. interpret 패턴은 가위바위보 패턴을 해석하는 다른 선수의 태도를 이용하려고 시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How successful? 얼마나 성공적일까? Are these attempts는 이러한 시도는 얼마나 성공적일까? 자, 그러면 이 의문문에 대한 답변 문장이 주제문인데, 주제문에 가로가 쳐져 있어. 됐지? 자, 주제문에 가로가 쳐 있다. 자, 그러면 one kind of evidence는 한 종류의 증거는, 자, 한 종류의 증거가 나오는 것처럼 보여. 한 종류의 증거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러한 시도는 성공적일까? 그러면 한 종류의 하나의 어떤 증거가, 자,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전체 읽어보도록 하자. 만약에 일부, 뭔데, some players, 일부 선수들이 are better, 아주 익숙해. at deploying은 효율적으로 사용하다. deploying은 효율적으로 사용하다야. deploying, 효율적으로 사용하다. deploying, 효율적으로 사용하다. 무엇을? 자, non-random은 비임의적이야. 무작위가 아니야. random은 무작위인데, non이 붙었으니까, 비임의적. 무작위가 아닌 전략을 이용하는데 일부 선수가 익숙하다라면, they should do well. 그들은, 뭐야, 잘해야 될 텐데. 잘해야 해. In contest after contest는 여러 대에서.
그리고 이어협대 이어는 여러 해에 걸쳐서 잘 해야 한다. 근데 실제 잘할까? 한번 보자. The World RSP Society 세계 가위바위보 협회는 다진화 레브 뭐야 가지고 있지는 않아. 맨파워는 인력을, 투 리코드는 기록할 인력, 하우 이치 컴퓨터는 어떻게 각각의 경쟁자들이 자 어떻게 다지 해가는가. 에더 챔피언십은 뭔데? 어떻게 뭔데? 챔피언십에서 어떻게 해가는가를 자 기록할 수 있는 인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 그러나 에? 자 그리고 이 스포츠 가위바위보 스포츠는 이제나 디벨러 개발되지도 않았어. 충분히 뭐 할 만큼? 쏘대달 만큼 충분히 쏘대달 만큼 충분히 개발된 상태도 아니야. 아더 다른 사람이 추적 추적한다. 더 인포메이션 정보를 추적한다. 그만큼 뭔데 발전하지도 않았어. 인 제너럴 일반적으로 대열레븐 나빈 자 일반적으로 뭔데 없어 왔네. 많은 자 too many constant 뭐야 자 근데 일반적으로 없었대. 뭔데 많은 지속적인 선수는 없었대. 그러니까 많은 지속적인 constant 지속적인 선수는 없었대. inner statistically는 뭔데 자 통계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선수는 없었대. 지속적인 뭐라고 선수는 없었다 이 말은 여기서 지속적인 챔피언은 없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챔피언이 매우 많이 바뀌더라 이런 얘기야. 통계학적으로 중요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어떤 우승 선수는 없었다 이런 얘기야. 그러나 지속적인 선수는 자 없었다. 그러나 실버 메달리스트 뭐야 from 2003 2003년 자 은메달리스트는 메이디 자 메이디 자 성공을 했대. 어디로 성공했니? 백 다시 자 to the final A는 뭔데? 자 이 최종 8강에 자 진입을 했대. The following 다음 A에 있어서 에이? 자 그러면 이것은 결국 이것은 자 이것은 뭐야 제안한다. 뭘 제안하냐? 뭘 제안하냐? 일레버리트 스트레티지는 공들인 전략이 그러니까 공들인 전략은 뭔데? 무작위로 하는 거 이거 비무작위로 없이 생각해서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공들인 전략이 Do not give, 주지는 않는다. 어떤 뭔데? 퍼스트는 지속적인 장점을 주지는 않는다. 바로 이것을 암시한대. 이것을 암시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면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 스포츠는 뭔데? 이 스포츠는 정보를 다른 사람이 추적할 만큼 충분히 발전하지는 않았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어떤 지속적인 자 선수들 어떤 뭐 통계학적으로 중요한 방법으로 어떤 지속적인 선수들은 없대. 그러니까 이때 지속적인 선수가 뜻이 뭐야? 지속적으로 우승한 사람도 없고 이런 의미도 해석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또 의미로는 뭔데 계속 가위바위보 선수를 하는 사람도 없다 이런 말이야. 계속해서 여러 해에 걸쳐서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약간은 중립성이야. 그러나 그러나 뭔데 자 은메달리스트야. 2003년 은메달리스트는 이 자 메이디슨 성공하다. 다시 8강에 또 든 적도 있대. 8강까지 한 번은 은메달이니까 2등 했지. 8강에 다음에 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이런 현상들 위에 설명한 현상들은 암시를 해. 뭔데? 공들인 전략. 공들인 전략은 뭔데? 공을 많이 들이면 우승을 계속 해야 되겠지. 근데 공을 많이 들여도 은메달 딴 사람이 다음에 8강밖에 못 들었지. 그러니까 결국은 공들인 전략이 지속적인 장점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암시한대. 그러면 위에 가서 이제 다 골라보자. 자, one kind of evidence 한 종류의 증거는 뭐에서 나오냐? 1번 성공의 욕망에서 나온다 이래야 되겠니? 2번이 성공의 어떤 뭐야 지속성에서 나온다 이래야 될까? 성공의 지속성에서 나오지. 성공의 지속성이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봐보세요. 여기 봐봐. 자 그러면 여기 뭐라고 했니? 자,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 처음에? 어이, 가위바위보 어떤 선수들은 뭔데? 지금 어떻게 돼? 자, 이 무작위로부터 신중하게 벗어나는 전략의 중요성을 두고, 자, 이 패턴을 해석하고자 하는 선수들의 자, 시도를, 그제? 패턴을 해석하는 선수들의 시도를 이용하려고 시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무작위가 아니야. 그러면 이런 시도 무작위로 그냥 멍청하게 하는 거 이런 말이야. 그거야 이거 생각해서 한다 이 말이야. 생각해서 하는 이 시도는 얼마나 성공적일까? 그러면
증거. 그러니까 한 종류의 증거, 한 종류의 답은 자 나오는데 주로 뭐야? 자 성공적이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한 종류의 증거는 뭔데? 자 성공의 지속성에서 나올 수 있는데 성공의 지속성에서 나올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쭉 보면 성공이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거지. 뒤에 밑에 내용이 성공이 지속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결국은 한 종류의 증거는 성공의 지속적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오케이? 빈칸 추론 자 5번 엑서사이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이 중괄식 빈칸인데 앞문장에서 힌트를 받고 또 뒷문장에서 힌트를 받아서 자 중괄식은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런데 여기 한번 먼저 보자. I saw a duck. 나는 그녀가 고개를 확 숙이는 걸 보았다. 이 덕이 자 머리를 숙여서 뭔데 몸을 피하는 거야. 그러니까 몸을 피하는 거야. 이때 덕은 동사죠. 이거 허는 목적격이고 이건 목적보고 근데 이때 이건 소유격이야. 나는 보았다. 허더 그녀의 오리를 보았다. 이때는 그녀의 오리를 보았다고 붙였으면 약간 떨어뜨리면 또 이거 어떻게 돼? 오형식으로서 그녀가 몸을 피하는 걸 보았다. 이렇게 중의성이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 보면 I saw a duck. 해석이 두 개 다 가능하죠. 그녀의 오리를 보았다도 되고 자 그녀가 몸을 확 피하는 걸 보았다도 되고 자 그러면 I saw a duck. 아 이것은 의미를 해요. Either I saw her. 내가 보았다. 그녀가 수행하는 그 행동. Ducking은 몸을 피하는 행동을 수행하는 걸 보았다. 우에 해당되겠죠. 혹은 나는 보았어요. 오리. 자 belongs to 그녀 것인 오리. 밑에 걸로 해석했죠. 그녀의 오리. 그죠? 자, ambiguity, beauty in two, these two readings. 이 두 글의 애매모함이야. 애매모함은 result from은 뭐뭐의 결과다. 자, a number of coincidences는 많은 우연성. coincidences는 우연성이야. 많은 우연성의 결과야. most notably는 가장 눈에 띄게는, 어? 자, 두 가지 의미. 두 가지 의미야. 어떤 의미? 단어 허와 허. 자, 이 허는 자, 이 허는 either the accusative는 뭔데? 직접 목적어야. 그래서 직접 목적어일 수도 있고 목적격이야 우리말로. accusative는 혹은 자, 이 possessive는 소유격 형태. 그제 제 3인칭 어떤 단수 대명사 영어에서. 자, 3인칭 단수 대명사 소유격. 그러니까 소유격일 수도 있는 그 어떤 단어 허와, 그리고 또 뭐예요? 그리고 뭐예요? of the word 단어 덕. 이 덕이라는 단어는, 자, 어떤 의미야? 나온 명사일 수도 있지. 리포트를 언급하는 거, a type of 일종의 물체. 혹은 동사일 수도 있지. 자, 어떤 행동, 몸을 협회하다를 의미하는 그거일 수도 있는 단어 덕. 자, 바로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 의미,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제? 이거의 어떤, 뭔데? 자, 많은 어떤 우연의 일치. 그 우연의 일치로부터 애매모함은 그거의 결과라는 거지. 애매모함은 그거의 결과다. 애매모함은 그거의 결과다. 자, 그 다음 봐보세요. 그 다음. 애매모함은 그거의 결과다. 그 다음 보자. 자, there's a little reason. 거의 이유가 없어요. 믿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Ambiguity like this. 이와 같은 애매모함이. 이와 같은 애매모함이 tells us 우리에게 anything. 어떤 걸 말해준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애매모함이 우리에게 재미있는 어떤 걸 말해줘. 뭐에 대해서? 영어. 혹은 about the language in general. 일반적으로 언어에 대한 재미있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라고. 어? 재미있는 어떤 걸 말해준다라고. 뭔데? 믿어야 될 이유는 거의 없어요. 애매모함은 없을수록 좋죠. 근데 애매모함은 없을수록 좋는데 영어에 있어서 그리고 뭔데 일반 언어에 대해서 재미있는 어떤 것이 어떤 것이 자 이와 같은 애매모함이 우리에게 말해준다라고 믿어야 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에이? 자 애매모함 없을수록 좋으니까 자 while은 반면에 it might pose a problem. 자 이것은 문제를 야기시켜 바로 자
컴퓨터. 컴퓨터에게, 그러면 이러한 뜻의 혼동은 컴퓨터에게는 상당히 해석하려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에게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반면에 이것은 좀처럼, 자, 다시 문제를 야기시키잖아요. For ordinary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왜 그래? 일반적인 사람들은 뉘앙스나 상황상 그 상황을 이해하죠. 그래서 in actual, 자, 실질적인 어떤 대화에 있어서는, 그러나 실질적인 대화에 있어서는 뭔데? 자, 실질적인 대화에 있어서는 뭐뭐가 거의 분명하게 해줘요. 뭐가 분명하게 해주니? 의미. 자, 문장의 의미를, 이와 같은 어떤 뜻에 혼용될 수 있는 이와 같은 문장의 의미를 뭐가? 그 상황이 이래야 되겠죠. 상황. 자, 뉘앙스가. 밑에 봐보세요. 상황 혹은 뉘앙스가 분명히 해준다. 어디 있어요? 답 1번이죠. 컨텍스트가 상황이니까 상황적 이해가 뜻을 분명히 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위젠스테인은, 자, 관찰했어요. This, 이것을. 위젠스테인은 뭐야? Observed this, 이것을 관찰했어요. 에이? When he made a claim, 그가 주장을 했을 때, 어떤 주장을 했는데, philosophical problems는 뭔데? 철학적 어떤, 뭔데? 자, 이 philosophical problems, 이 언어 혼동의 문제, 그러니까 철학적 문제 일어났네. 자, 이런 어떤 철학적 문제들, 즉, 언어 혼동이었던 문제들, 생각할 거리가 많다. 이래서, 자, 언어 혼동의 문제, 철학적 문제에 있어. 이러한 것은, 자, 일어나요. 이러한 언어 혼동 문제는 뭐 했을 때, 언어가 goes on holiday. 자, 언어, 자, language. 언어. 자, 언어 goes on. 뭔데? holiday. 어? 언어가 뭔데? 자, 휴가를 갈 때. 자, 발생한대. that is. 즉, 이 말이 뭐냐? 언어가 휴가를 갈 때 이러면 뭔 말인지 모르더라. 언어가 휴가를 간다고 우리가 어떻게 알겠니? 요 말을 다시 푼 거야. 자, when it's removed. 그것이 제거되어질 때. 자, 의미 있는 어떤 활동, 의미 있는 활동, 혹은, 자, 언어적 게임에 있어서 분리되어질 때, 어떤 언어적 게임이니, 이 언어적 게임에서 그것은 일반적으로 기능하지.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 게임 안에서 그 언어가 일반적으로 기능하는데, 그 게임, 혹은 그런 어떤 의미 있는 활동에서, 자, 벗어나게 될 때, 다른 말로, 언어가 휴가를 갔대. 어? 이럴 때, 바로 어떤 이 철학적 혼동, 자, 언어, 해석상의 혼동이 일어난다라는 주장을 그 사람이 만들었을 때, 사실, 자, 위젠스테인은 뭔데? 이거. 자, 언어의 어떤 중의성을 관찰하고 있었대. 언어의 뭐, 중의성을 관찰하고 있었다. 해서, 잘 한번 보면 답은 그렇게 찾기가 어렵지는 않죠. 자, ambiguity는 중의성. 자, accusative는 직접 목적어. 자, possessive는 소유격. 자, 이렇게 되겠어요. 요번 보면,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첫 문장 빈칸 지문의, 빈칸 지문은 주로 주제문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읽고 요약을 해야 돼. 요약 문장이 혹시라도 나오면 바로 뜻 비교를 하면 되겠지, 주제문하고. 자, 그러면 여기 보자. 전체를 읽고 요약해서 답을 찾는다. 가다가 뭔데? 주제문 같은 게 나오면 이 문장하고 뜻 비교를 한다. 요 정도 여러분이 보고 문제 들어가겠어요. Like a product quality는 제품 질에서와 같이, 제품 질과 같이. Once organization, 일단 조직제가 해제, reputation, 명성을 가져. Poor service는 안 좋은 서비스로 명성을 가지면. 자, 그러면 어찌 되겠니? 그 조직체는? 1번. 그 조직체는 뭐뭐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좋지 않는 뭔데? 명성을 가지게 되면 어찌 될까? 자, 한번 읽어보자. 자, many bus users는 많은 버스 사용자들은 have 뭔데? defected는 어디어디로 뭔데? 전향하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defected. 자, defected 어디어디로 전향하다. 어디로 전향했니? 한쪽으로 기울다 이런 뜻이야, defected가. 다른 수단의 소송으로 기울었죠. 다른 수단의 소송으로 특히 자가용으로. 자, over the last 10 to 50 years는 지난 10년에서 20년에 걸쳐서 특히 자가용 쪽으로 자 기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타고 다닌다 이런 말이야. 어? 많은 버스 사용자들이. Despite는 뭐에도 불구하고, high running cost of car. 자, 자가용 운영의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컨제스터디는 복잡한 길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어려움 세 번째제 자 파킹 대 민시리즈 그것을 도시에 주차시키는 데 있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커스터멀즈는 고객들이니 워 페더 위드는 자 친절머리가 난다는 거죠 고객들은 뭐라고 워 페더 위드 워 페더 위드 아주 친절머리나요 친절머리나 뭘로 친절머리나니 자, waiting at bus stop은 버스 정류장에서, 응? 자, 뭐 하여튼 그거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야. 자, 고객들은 과거에 진절머리가 났었대. 자,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거. 뭘 기다려? 버스를 기다려. 뭐에 대해서 결코 오지 않는 버스. 어? 그러면서 어떤 버스 혹은 도착을 해. So overdue는 너무너무도 늦게, 데디야만큼. 자, 두 대가 came together, 함께 들어와. 두 대가 함께 들어올 만큼 그렇게 지연되게 자 도착하는 어떤 버스를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고객들은 과거에 진절머리가 났대 아주 진절머리가 난 거예요. They were tired. 그들은 아주 싫증 났어요. Sitting on a crabby seat. crabby seat니까 crabby가 지저분한 이런 뜻이야. crabby. 그들은 지저분한 의자에 앉아 있는데 싫증 났고 자 그리고 having to 자, wipe a hole. 그리고 뭔데? 구멍을 닦아야 돼. 유리창 너머로 보려면. 예, 됐지? 구멍을 내야 되는데 아주 싫증 났대. 자, 어디에서? incandescent은 뭔데? 응결된 유리가 되겠지? to see out of the window. 창문 밖을 내다보기 위해서. 즉, 어디쯤 와서 자기가 내린 곳을 확인하기 위해서 응결된 유리야. condensation은 여기에서 구멍을 내야 되는데 싫증 났대. They were unimpressed. 그들은 뭔데? 자, 그래서 그들은 감명받지 못했대. 뭐에 감명받지 못했니? 감명받지 못했으니까 아주, 인상이 안 좋다, 이 말이야. Unfriendly는 다정하지 못한 운전수. 그리고 noise, 소음, smell, 냄새. 그리고, 자, vibration은 떨림이야. 차량으로부터 떨림. 어떤 차량이니? were long past는 아주, 뭔데, 자, 차량이야. 차량으로부터 떨림. Through a long past. There, sell by days은 팔아 없애야 되는 날짜야. 팔아 없애야 되는 날짜. 그러니까, sell by days 유통기간이야. 유통기간을 past 넘기는 넘었는데, long이 붙었으니까 아주 많이 넘어버린 거야. 그래서, 유통기간을 넘어버린 차량. 차량으로부터였던 vibration. 어떤 건데, 떨림 현상. 이런 걸로 인상이 좋지가 않다는 거지, 버스에 대해서. 그래서 자가용을 샀다, 이 말이야. Huge number of ex-bus users. 많은, X가 옛날 이런 뜻이야. 옛날, 과거야. 과거 버스 사용자들은 still believe, 오늘날도 믿어. 버스는 to be like this. 과거 그것과 같겠지. 뭐에도 불구하고, despite investment는 투자에도 불구하고, 버스 회사들이 have made 만든 투자, in new vehicle은 새로운 차량, 어떤 차량? 아, cleaner, 보다 깨끗하고, 빠르고, quiet, 조용하고, 보다 안락한, 새로운 차량에다가 버스 회사들이 투자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버스가 옛날과 상황이 똑같겠지, 이렇게, 자, 자가용 운전사들은 여전히 믿고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old opinion, 옛날 의견은, 자, 다이아드 아주 힘들게 죽어 잘안 죽어 다이아드는 힘들게 죽으니까 옛날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잘안 죽는단 말이야 그리고 뭔데 위를 테이커 자 그리고 그것은 뭔데 필요로 해 테이커 필요로 해 메이저는 주요 변화를 의견에 있어서 그리고 레지스레이션은 뭔데 입법 의견이나 입법에 있어서 그것은 주요 변화를 필요로 해요 그거 뭔데 to get people 사람들을 뭔데 다시 버스로 타게 만드는 거. 그것은 자, 어디에? 자, 의견, 여론 조성이나 입법을 통한 많은 변화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버스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은 버스를 아무리 좋은 상태로 만들어놔도 안 좋은 생각을 떨치기가 힘들어서 상당한 여론적 홍보와 입법을 만들어야지만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네. 자, 그러면 자, 한번안 좋은 생각은 뭔데? 오래 간다는 거지. 그래서 위에 보면 자, 요약한다. 자, 이 제품의 질과도 같이 조직체가 안 좋은 서비스로 명성을 한번 날리면 그안 좋은 서비스에 대한 명성은 쉽게 사라져? 쉽게 사라지지 않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밑에 보면 답이 어디 있어? Sake of는 뭔데? 털어서 없애다야. 털어서 없애기가 몹시 어렵다.
털어서 없애기가 몹시 어렵다 해서 답을 2번 하시면 되겠어요.